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없던 일렉트로 팝 음악을 만들고 있는 윤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ello, this is Yunsei and I make electro pop songs with sensual sounds and transparent tones. Nice to meet you.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뮤콘 2024. 저는 쇼케이스 뮤지션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너무 훌륭한 뮤지션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6월 달에 발매했던 저의 신곡인데요. 제목은 Isle of Me입니다. 나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아, 미안해. 나의 섬.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I love me 있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 이 말이랑 좀 발음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I love me를 같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건반 제가 도와줄 건데 마이크 나와요? 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타이밍인지는 우제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한번 노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쳐주실 말은 Me! I love me! 이렇게 두 개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I need you in my heart, only one hand. Almost gone.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뮤콘이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국내외의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했어요. 한 53팀 정도? 근데 저희의 국내외 뮤지션이나 아니면 음악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데리러가 라는 곡인데요. 제곡 중 가장 단연 히트곡입니다. Actually, I wanna introduce the very next song. It's called Wait to You. And it was like charted on Billboard Japan like this year.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예쁜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다면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데리러 가라는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명 한번 묶어주셨어요.
이 마음이대로 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제 저는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약간 속 시원한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사실 회사가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제 공연을 보고 계신 음악 산업 관계자분들 혹은 뭐 델리게이트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어떠한 비즈니스적 문의든 소개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Actually, I don't have any like management or agency for now, so please feel free to call me. 이 마지막 송은요, Let It Shine이라는 곡인데요. 아주 외롭고 고단한 밤에 불꽃놀이를 보고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네. 근사하고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노래입니다. 저는 이 무대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지만 다음 무대들 또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 It Shine이라는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